안녕하세요. 사포입니다. 오늘은 신주쿠에 왔는데요. 제가 예전부터 가고 싶었던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곳으로 가보고 있습니다. 신주쿠의 유흥가인 가부키초에 위치한 곳인데요. 북앤베드 도쿄 신주쿠라는 호스텔입니다. 이 높은 건물 8층에 위치해 있어요. 8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체크아웃される際にこちらのキーカードをここのフロントに返却してチェックアウト完了となります。チェックアウト後のお荷物預かりが 16時 まで無料で行いますので、荷物預けたい場合スタッフにお声掛けください。わかりました。 当店24時間で入り自由なので、可動機をここに預けたりなどはせずに、普通にで入りしてください。理由なんですけど、ご自身で行っていただく形となってます。シーツ2枚と枕カバー1枚が畳んでお部屋の中に置いてあるので、それを広げてご使用ください。で、明日の朝チェックアウトの前に使ったシーツと枕カバーを取っていただいて、返却ボックスという袋がシャワールームの方に置いてあるので、下に入れてチェックアウトお願いします。 はい、ここに書いてあるんですけど、この辺からここが女性用と書いてあります。こちらが返却ボックスなので、ここに使ったタオルを枕カバーとシーツを入れてチェックアウトお願いします。こちらの部屋ですね。こちらの部屋ですね。こちらに手前シーツ類を置いてあります。下にクルドールのでお荷物入れてもらって大丈夫です。わかりました。セキュリティボックスを実際に乗るのでお伝えください。はい、 チェックイン은 16시부터 체크아웃은 오전 11시입니다. 평일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방에 올라와 봤습니다. 커튼은 이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옷걸이는 두 개에 걸려 있었습니다. 방 크기는 여유로운 편이었어요. 세큐리티 박스는 위에 있습니다. 귀중품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도 이렇게 꽂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침구에서 향기도 나고 굉장히 깨끗했어요. 타월과 침구 커버 세트가 이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침구에 커버를 씌워볼까요? 간단하게 씌우기만 하면 끝이라서 금방 끝낼 수 있었습니다. 침대 커버 씌우기 완료!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구경을 해보려고 합니다. 잡지와 소설, 만화책 등 책 종류가 다양했어요. 안쪽에도 앉아서 책을 보거나 쉴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스텔에서 운영하는 카페도 있습니다. 책과 책 사이에 방이 있는 구조인데요. 책이 있어서 그런지 더욱더 차분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일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둘러보니 거의 만실에 가까웠습니다. 천장에는 만화 아키라로 꾸며져 있었어요. 화장실과 샤워실을 한 번 더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여성구역, 오른쪽은 남성구역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냄새도 안 나고 깨끗했습니다. 여성 전용 화장실입니다. 여긴 여성 전용 샤워실이에요. 개별 공간으로 되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주 깔끔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샴푸, 컨디셔너, 바디워시가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호스텔에서 중요한 것은 화장실과 샤워실이기 때문에 안심했습니다. 전자레인지와 포트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쓰레기는 분리수거해서 버리면 돼요. 체크인 카운터에서 카페 메뉴 주문이 가능합니다. 이곳은 특이하게도 모든 메뉴가 블랙인데요. 이 블랙 메뉴를 맛보기 위해서 카페만 이용하기 위해 방문하는 고객도 있다고 합니다. 데이유즈 플랜이 있기 때문에 시간당 요금만 내고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블랙의 정체는 숯이라고 합니다. 살짝 독특한 특유의 맛이 느껴지더라고요. 숙박할 수 있는 책방인 만큼 책이 많았어요. 만화책 코너도 한켠에 있었습니다. 순정 만화 나나도 있네요. 호스텔이 아니라 꼭 북카페에 온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저녁 식사하러 잠시 외출합니다. 가부키초의 밤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특이한 이름의 라멘집이 있었습니다. 다메나린진 신주쿠점이라는 가게인데요. 한국어로 번역하면 쓸모없는 이웃이라는 뜻인데요. 이름의 유래를 알고 싶네요. 자판기에서 티켓을 사고 점원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힙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세련된 감성의 라면 가게였습니다. 생강 간장 베이스의 라면 전문점이라고 합니다. 국물이 느끼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밤이 되면 더 화려해지는 신주쿠. 평일에도 사람들로 붐비네요. 잠시 신주쿠 산책하고 호스텔로 돌아갑니다. 호스텔에서 맥주도 판매하고 있답니다. 레몬비어 있었죠? 맥주 마시면서 일기도 쓰고 책도 보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들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맥주를 마실 수 있다니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천장에 미러볼이 있었어요. 분위기 너무 좋지 않나요? 저는 도쿄에 오래 살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도쿄가 여행하는 느낌이 들진 않아요. 이렇게 혼자서 게스트하우스에 묵어보니까
꼭 여행을 온 기분이 오랜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치만 생각해보면 제가 도쿄에 길게 살긴 했지만 도쿄에 가보지 못한 곳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도쿄 이곳저곳을 많이 다녀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도쿄에서 혼자 가기 좋은 곳을 앞으로 많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운 스누피 책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은 스누피 책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뜻해진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이제 슬슬 잘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것 같아요. 깔끔하고 조용해가지고 처음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샤워실에 이렇게 평지라 붐비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방으로 돌아와서 잘 준비를 합니다. 제 키가 158cm인데요. 넉넉했어요. 이제 저는 슬슬 자야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생각보다 편안하게 잘 수 있었어요. 이제 침대 커버를 정리합니다. 이따가 반납 박스에 넣으면 끝입니다. 씻고 와서 아침 사 먹으러 카페에 왔습니다. 카페 영업 시간은 12시부터 20시까지인데요. 투숙객들은 아침 7시부터 밤 23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에크센도, 에크센도, 선도 또 아메리카노 호떡도 아메리카노. 카페는 이런 느낌입니다. 유리벽으로 탁 트인 공간이에요. 까만 식빵에 두툼하게 들어간 계란. 볼륨이 대단했습니다. 계란 샌드위치가 굉장히 맛있었어요. 든든하게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티슈도 전부 검은색이더라고요. 컨셉이 정말 확실한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체크아웃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책과 카페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하고 싶은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느긋하게 비일상을 즐길 수 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